부산에서 코로나19 추가 환자 14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확진 환자가 연쇄 전파한 건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상태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학교, 어린이집 등 전수조사 대상이 천여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임시 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중장년층 평생 교육기관인 이 학교에서 60대 여성 6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와 같은 반 학생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의 가족 4명에게까지 연쇄 전파됐습니다. 모두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상태였습니다. 부경 보건 고등학교 분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수업 전후에 각종 모임 등에서는 아마도 마스크 착용이 좀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해당 학교와 어린이집, 또 가족이 다니는 학교 등 전수조사 대상만 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의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환자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최초 감염원으로 추정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6분 환자 중에 최초 그 감염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감염이 왔는지에 대한 내용도 지금 현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 3일 한국인 선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영진호에서도 외국인 선원 4명이 연쇄에 감염됐습니다. 최초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건 이 한국인 선장의 지인인데 모두 5명에게 전파됐습니다. 문제는 자가격리 기간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불법 행위로 5명이 감염된 셈입니다. 164번 환자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무증상 집단 감염 확산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14명의 추가 환자 모두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4구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고 자가격리 이탈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방심할 경우 언제라도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6개월 만에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아닌 교실에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진 환자 중 2명은 주소지가 각각 해운대구와 중구였는데 수업을 듣기 위해 사하구까지 이동했습니다. 17명, 17명을 A반, B반 나눠서 일주일씩 수업을 반반씩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긴밀하게 접촉했던 분은 A반에 속했던 분들이고. 6개월 전 부산의 코로나 1차 대유행에서는 교회 한 곳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평생교육기관 확진 환자들 외에도 가족 접촉자들이 감염됐고 감천항 어선 관련 4명, 해외 입국자 1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환자들의 감염 경로도, 주소지도, 나이도 각양각색. 코로나19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약 없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경계심도 느슨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가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부산에서 지역 감염이 조금씩 보고가 이미 되고 있어서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게 안 지켜지는 장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장소들에서 계속 지역 감염이 보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가 격리 이탈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적발된 사례만 50건이 넘는데 지금도 부산 곳곳에서 3천 명 이상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시판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방역과 그다음에 손 씻기, 마스크, 그다음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절대 늦출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숫자가 급증하면서 접촉자들의 숫자도 대폭 늘어난 상황. 자칫 2차 대유행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부산시 방역당국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 체육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배구 실업팀에서 감독 지시로 거둔 선수들의 훈련비가 깜깜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 전해드렸죠. 사실 배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 훈련비를 엉뚱하게 썼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부산시체육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여태껏 방치해왔습니다. 보도에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시 배구 실업팀에서 일어난 훈련비 횡령 의혹 사건. 선수들이 수당으로 받는 훈련비를 감독 지시로 특정 선수의 계좌로 송금했고 이 돈 중 일부가 감독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느냐를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비는 어떤 성격의 돈일까? 부산시체육회 실업팀 규정에는 식대와 교통비, 목욕비를 앞에 훈련비로 규정하고 선수 개인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훈련비와 급여를 합쳐 선수들의 연봉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계수단인 임금을 공제해온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난 자발적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노동법 전문가들은 선수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고용 구조 속에 감독의 지시를 실어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훈련비를 걷는 행위 자체도 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근로자한테 이제 생계수단이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근로자가 형식적인 동의만 거쳤다고 해서 이 돈을 모으고 일반적인 그 직장 괴롭힘보다는 더욱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훈련비를 걷는 행위는 그동안 횡령과 같은 체육계 내부 비리의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7년 복싱협회 간부가 선수 훈련비를 되돌려받아 고위층 접대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고 씨름, 수영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과정으로 훈련비 횡령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체육회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떤 팀은 사항을 내키지 않는데 주장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하니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체육회 예산의 70%인 270억 원은 다름 아닌 부산 시민들의 세금.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훈련비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국지성 호우에 원도심 삼복도로 주택이 잇따라 무너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폭우에 서구 초장동의 한 주택과 동구 수정동의 주택 옹벽이 무너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데요. 동구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이 옹벽 등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받고자 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상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 해 실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연말로 다가온 제4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부울경 대학병원들의 눈치 경쟁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달 초 지정평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부울경 지역에서는 해운대 백병원과 울산대병원, 경남 서부권역의 삼성창원병원이 새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남 서부권역에서 한 곳이 늘어나면서 동부권역은 경쟁이 치열해져 신청한 9곳 중 두세 곳은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울경 검증단에 가덕신공항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청와대 등이 요청한 자료는 가덕신공항 예산과 공사 난이도, 사업기간 등 100페이지에 달하는 가덕신공항 구상안인데요. 부산시에 가덕신공항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더 이상 시간을 끌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것이라는 맥락으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올해 2분기 부산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가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이른바 해수동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 부동산 시장 경기가 살아났고 수도권 규제의 풍선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부산 등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나면서 기존 분양권 프리미엄은 더 치솟을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남서풍이 강해지면서 오후에 갑작스레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져서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다가 오후부터는 20에서 8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밤사이에도 후텁지근했습니다. 오늘도 부산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30도, 양산은 3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지금은 충청과 남부, 제주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새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30도, 양산 32도, 창원과 진주는 31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부터 다시 장맛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의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따른 장맛비 물폭탄에 이어 태풍까지 지나가 한숨 돌리나 했는데요. 다시 예고도 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갑자기 강한 비가 또 내릴 가능성도 커 당분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해운대 해수욕장. 모처럼 비가 없는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에 파라솔 등 시설물이 다시 백사장에 들어섰지만 오전 내내 내리쬐던 햇빛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남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갑자기 부산으로 들어오면서 30도에 육박했던 무더운 날씨가 비로 바뀐 겁니다. 다소 적은 강수량이지만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장맛빛 폭우에 태풍까지 잇따른 뒤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에 햇볕 나다가 한 두 시부터 비 오더라고. 뭐 날씨가 이랬다 또 더웠다가 아닙니까? 뭐 답답했다가 이러니까 상당히 불편하지. 지난달엔 200mm가 넘는 장맛빛 폭우가 열흘에서 보름 간격으로 세 차례나 쏟아졌고 이번 달 비가 내린 엿새 동안 벌써 3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두 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비가 내렸다 그친 뒤 더운 날이 이어지다 다시 비가 내리는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지금 시기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인데요.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자주 영향을 주면서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부딪혀 강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당분간 한낮 기온이 30도에 이르는 폭염과 함께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일 낮부터 최대 80mm가량의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기압과 소나기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어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부산 지역 경제계 이모저모 살펴봅니다. 경제메모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 경제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산업 부문에서 부산의 위상이 서울과 경기는 물론 다른 지방 대도시와 비교해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산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해 부산에서 신성장 산업 수출 실적은 25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는 126억 달러인 서울의 5분의 1 수준, 112억 달러인 인천과 비교해서도 4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동남권에서 비교해봐도 부산은 신성장 산업 품목군 수출 실적이 전체 123억 달러 가운데 19%로 가장 낮게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부산의 산업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부산 본부와 김한중 동아대 교수가 내놓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저성장 산업에 특화한 부산 지역 산업 구조에 약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동안 높은 성장률을 보인 IT 관련 산업에 있어서의 성장보다 도소매와 숙박, 음식 등 특정 서비스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가 부산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입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불경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지난달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불경 지역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은 47조 5,560억 원으로 6월 대비 8.05%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불경 지역 상장 종목 가운데 133종목이 상승했고 55종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구청에서 흉기로 자해소동을 벌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정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금정구청의 한 사무실에서 커터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집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곧바로 체포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는 상반기 해상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귀비, 불법 경작사범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마약 유통 조직원 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1,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0g을 압수했습니다. 배경은 선상에서의 힘들고 고된 생활로 선원들이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고 해상에서의 사고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부산 본도세관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기획 단속을 벌여 자동차 부품 등 317억 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다른 나라로 수출한 업체 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원산지 세탁 유형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무역 서류, 원산지 증명서를 국산으로 허위 발급해 수출하거나 중국산 세탁기 부품을 단순 가공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수출하는 사례 등입니다. 세관은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수출한 업체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고 악의적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5건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는 북구에서 개설된 A씨의 금융계좌로 A씨는 지난 2월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고 티켓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잇따른 우천 취소에 8월 들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NC 다이노스와의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지금까지 날씨의 영향으로 11경기나 취소돼 오는 25일부터 편성되는 연속 경기가 다른 구단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오늘과 내일 리그 1위 NC와 남은 2연전을 치른 뒤 모레부터는 2위 키움을 홈으로 불러들여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목포항만의 어항관리선 한척 등 선박 3척을 투입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완도에 있는 어항관리선 한척을 추가로 긴급 투입해 처리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목포 평화의 광장 앞바다에 있는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해 목포시에 예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